오, 이게 진짜 된다고? 만세! 장자가 소식 들었어. 아, 너도 그거 봤어? 내가 고른 음악들이 유튜브에서 저작권 필터링 안 걸린 거. 그동안 음악을 넣어도 완전 짧게 짧게밖에 못 썼었는데. 이거 봐, 내가 열심히 시도해봤더니 이만큼이나 노래가 길게 나오는데도 유튜브 필터링이 안 걸렸어. 아이고야. 그래서 이젠 나에게 그 노하우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얘가 아주 큰일 나려네. 아, 왜? 영상 올릴 때 필터링이 안 걸렸으니까 이건 유튜브가 봐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겠다 싶었던 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거든. 잘 들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의 내부 정책일 뿐이야. 이게 법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아니라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저작권 보호 정책은 저작권법에 따른 최종적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창작자의 책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럼 필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적인 저작물인 게 아니었어? 당연하지. 필터링이 되었다고 해서 마냥 불법 콘텐츠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어. 인터넷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몇 초 이내로만 쓰면 유튜브에 인식이 되지 않는다는 정보들도 믿을 게 못 돼.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어떡해. 필터링 안 됐다고 무분별하게 올린 영상부터 체크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작 재산권자와 먼저 협의한 뒤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라도 이렇게 알아내서 다행이야.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저작권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어. 이제부터 모르는 건 바로바로 확인해봐야겠어. 우구구 그랬죠?